태백 지역 부도 임대 아파트에 대해 공공 매입이 확정되면서 임차인 구제 방안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도 임대주택 매입 심의위원회를 열고 태백시 황지동 청솔 아파트 119세대에 대한 매입 심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태백시는 해당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5년간 LH공사와 함께 각각 25억 원과 8억 원을 들여 분할 매입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